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4.3 진상규명에 공헌한 인물을 만나서 제주 4.3의 남은 과제와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핵심 과제로 거론되고 있는 위자료 개념의 희생자 배보상에 대해 이문규 전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에게 들어봤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4.3 희생자 위자료 지급에 대한 당면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형태로 희생들이 됐기 때문에 그 형태별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연구 용역 과정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상당한 갈등 요인이 일어납니다. 예. 어린애들 경우와 청장년인 경우와 뭐 노인인 경우와 여러 가지 그것을 동일한 희생자로 인정하는 방법도 있고, 위자료의 문제는 그 연령의 문제도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족 내에서 지금까지 희생자 묘나 제사 관리 또는 가족에 대한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해왔느냐 하는 문제가 또 위자료 지불 과정에서 지급 과정에서 그 수령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불평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사전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민예청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좀 하고 돈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런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되면은 참여폭이 넓어질 거예요. 그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럴수록 효과는 더 커지니까 또 그것은 도민들에게 보여지는 4.3 유족회의 위상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유족회가 저렇게 좋은 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헌금도 하고 많이 앞장서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은 제주 사회의 또 하나의 평화의 무드를 만들어가는 거죠. 직접 간다는 것을 포골대가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무장 4.3이라고 하는 그 제노사이드를 해결한 제주도민의 그 평화 정신, 그것이 깃들어 있는 섬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부각되면은 세계인들이 제주를 보는 시각이 또 달라집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발상지를 그리스로 봅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제주가 평화정신의 새로운 발상지가 된다고 하면은 역사를 공부하는 후학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뒤 제주에 들어온 입도객들이 잇따라 확진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제주에 입도한 A씨와 지난 2일 여행차 제주에 온 B씨가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A씨는 부산시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B씨는 서울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634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4월 들어 신규 확진된 7명 가운데 6명이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거나 수도권 방문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입도객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전국 UHD 방송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UHD 방송 표준인 ATSC 3.0 기술을 기반으로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다양한 차세대 지상파 방송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TV 화면에 태풍 진로도와 함께 재난 경보가 속보로 전해집니다. 시청자가 부가 정보를 누르자 태풍 정보 현황과 지역별 CCTV 화면까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TV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별도의 인터넷 검색 없이도 보다 풍성한 정보, 재난 정보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UHD 방송을 할수 있는 표준 방식 가운데 하나인 ATSC 3.0은 데이터를 전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차세대 방송망으로 채택됐습니다.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길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방송망과 통신망의 융합을 통해 그동안 지상파가 꿈꿔왔던 다양한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보다 화질이 4배 선명해지는 것은 물론 DMB 방식도 대체해 차량이 터널 등 음영 지역을 통과할 때도 통신망을 이용해 끊김없이 수신할 수 있고 난시청 지역도 해소됩니다. 시청자는 UHD TV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셋톱박스를 갖추면 VOD를 시청할 수 있고 통신망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광고도 가능해집니다. 지상파 방송국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전파를 수신하는 방식이어서 데이터 트래픽이 없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구축된 지상파 UHD 방송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송사뿐만 아니라 통신사라든지 또 콘텐츠 제작업체라든지 이런 관련 업계에 적극적인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2027년에는 기존 HD 방송을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ATSC 3.0을 기반으로 한 UHD 방송의 완전한 전환을 위해 방송사들의 투자 여력과 정부의 지원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 간의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입국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계속 치솟고 있고 불법 체류도 늘고 있습니다. 여수 MBC 김주희 기자입니다. 구흥군 금산면의 한 양파 수확 현장입니다. 양파를 수확하는 지역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양파의 수확과 선별 작업은 예전 같으면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역 농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까지 10에서 20% 올라 지역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 10%, 20% 정도는 오른 것 같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원래는 얼마 받았는데요? 원래는 10만 원 미만이었는데 지금 뭐 때에 따라서는 뭐 15만 원도 이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작업 성수기 때는. 또 다른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수급난이 장기화하다 보니 이제는 불법 체류까지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도가 집계하고 있는 관내 체류 외국인은 모두 3만 2천여 명입니다. 특히 이들 등록 외국인들을 제외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만여 명에 이르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여수고용노동지청도 유례 없는 감염병 확산 상황 속에서 방역을 제외하고 마땅한 관리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조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뭐 불법 체류자를 조금 감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혼란과 관리 공백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 손에 큰 부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동료들에게도 인정받던 성실한 노동자였는데 다시 코리안 드림을 꿈꾸게 됐습니다. 충북 MBC 이채연 기자입니다. 한적한 시골 4차선 도로.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순찰차를 향해 다급한 손짓을 합니다. 한눈에 긴급구조임을 알아챈 경찰. 급히 도로 가장자리에 멈춰서 확인해보니 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크게 다친 외국인 노동자가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1톤의 힘으로 누르는 기계에 왼손이 끼어 뼈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 봉합수술이 시급했습니다. 즉시 경찰 교통관제센터에 신호 제어를 요청했습니다. 조치는 빨랐습니다. 순찰차가 진행하는 경로에 교차로하고 그다음에 그 전방에 있는 3개, 4개 교차로까지도 녹색불로다가 저희가 개방을 해주면 병원까지는 30km, 평소 1시간 거리를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최단 거리는 시내 쪽을 통과해서 가는 게 맞지만 오히려 지체될 수도 있다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평소에 길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던 최단거리를 활용해서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봉합수술을 받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동행했던 동료는 긴박했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바람처럼 날아갔죠.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조금 늦었거나 혹은 조금 더 심했다면 장애가 올 수도 있었다. 병원에서 만난 센사분 씨는 두 달 전 캄보디아에서 결혼하고 홀로 돌아와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자가격리를 마치고 일을 다시 시작한 지 하루 만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경찰 많아서 20분, 15분만 나와요. 그래서 빨리 제가 또 여기도 많이 안 아파요. 경찰 너무 감사해요. 일은 진짜 빨리 하고 싶어요. 경찰의 긴급 차량 신호 운영 시스템이 또 한 번 생명을 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주말 동안 봄비가 내린 후 서늘해졌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공기 중에 떠있던 수증기가 응결돼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중산간 이상 지역은 가시거리가 1km 이하로 시야가 뿌연 곳이 있겠는데요. 차간 거리 넉넉히 두시고 아침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식목일이자 한식인 오늘은 아침까지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1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서늘한 만큼 얇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볕이 들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북부 지역이 15도, 남부 지역은 17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낮 기온 예년 이맘때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오늘도 대부분 해상에서 3m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제주도 동부 앞바다와 남부 앞바다의 풍랑특보는 오늘 밤이면 해제되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풍랑특보는 내일 오전 중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요. 내일부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예년 이맘때의 기온을 보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가 진행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원희룡 지사와 조은희 구청장이 오류 사례를 발표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 공동 건의문을 발표합니다.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당뇨 줄이기 교육이 실시됩니다.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참여형 수업으로 건강한 식생활과 당뇨의 과학적 이해, 식품 선택, 건강 간식 만들기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하루 당 섭취량은 73g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량 50g을 초과하고 있고 제주 지역 초중고 학생의 비만율은 18.3%로 전국 평균 15.1%를 웃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지역사업과 참여사업, 광역사업 등 3개 분야에 20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업에는 110억 원이 투입되는데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가 읍면은 4억 원, 동은 2억 원 범위 내에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참여 사업은 90억 원 범위 내에서 행정시 조정협의회가 사업을 발굴하고 광역 사업은 도단위 사업으로 심사를 거쳐 별도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6일까지 주민 참여 예산 사업 발굴을 위한 도민 공모를 시행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17,000여 명으로 1년 만에 56% 증가했습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20%로 집계돼 제주 지역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제주 지역 야생 노루 개체 수가 줄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 지역 노루 개체 수는 3,500마리로 전년보다 20% 900마리가 감소해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 2019년 총기 포획이 끝난 이후에도 개체 수가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제주도는 난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로드킬, 들깨의 습격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